88고속도로라는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번에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10월 영호남을 잇는 남북 내륙 횡단도로가 착공됩니다. 3년 만에 준공된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88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불구불 좁은 도로에 중앙 분리대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89년 설 명절에는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고, 지난 97년 5월에는 두 판사 부부가 탔던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해 모두 5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 3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770명에 이릅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88고속도로에서 연평균 11.8명이 숨졌고, 킬로미터당 사망자도 연간 0.05명으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전에 좁아가지고 뭐 살인도로라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넓어지니까 일단은 안전해서 좋고요. 호남과 영남 지역민들은 차로가 확대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새 도로가 가장 안전한 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